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B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또 오늘 관람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 제공하는 네. 키보드 마우스를 또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보다 짭짤해요? 저번 두 번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 짭짤한데. 와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 쓰면서 NLB 보고 놀다 보면은 집에 할 때 키보드가 생깁니다. 어차피 집에서 볼 거면서. 네. 아주 키보드 굉장히 고급 키보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시면은 저렇게 또 쏠쏠한 재미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니어 스텔스가 제닉스톰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만 잡아내게 된다면 그대로 8강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닉스톰은 좀 니신이 선픽한 것이 좀 아쉽게 됐는데 이분이 이분이 광주에서 오신 분이라고 멀리서 오신 분.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네. 광주에서 네네네.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네. 다행히 마우스 가져가서 네, 뿌듯한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99년생이라고 들었는데 보호자와 함께 왔으면 네.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또 밤 늦은 시간까지 또 NLB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지니어스에서는 한 경기만 승리하면 되는 입장이고 제니스톰은 어떻게든 3경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제이스. 블라딘 계속 벤이 되네요. 아마 그 미드 블라디를 견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하게요. 저 스톰의 탑솔로도 블라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블라디 좀 준비를 스톰이 양 팀 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벤에서 좀 또 한 번 선택기를 쓰게 됐는데 네 야, 제이스 벤을 사실은 눈여겨봐야죠. 제닉스 스톰이 제이스 벤을 한 겁니다. 어, 스톰이 제이스 벤을 했네요. 네. 일반적으로 제닉스 스톰이 제이스 좋아하는 비제 카서스 벤. 그리고 카서스 벤 계속 이벤으로 가네요. 네, 지금 뭐 거의 독점이죠. 앨리스 슬래시 리신에 역시 트페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지금 진행 지면 들을수록 좀 쭉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패치의 영향으로 지금 슬래시 앨리스 리신이 탑3예요. 네. 나머지와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앨리스와 리신이 승률 봐도 결과가 나오죠. 지금 고민되는 게 특패벤 자크 혹은 앨리스 잡아본 리신. 이건 헤라라고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판 심리전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시네어가 하나 가져오면 두 개 뺏기거든요. 이거는 어찌됐든 그냥 앨리스 똑같이 가는 거죠. 이러면 전 경기에서 일단 어쨌든 뭐 제니스톰이 여기 이 선택에서 리신을 뽑아들었고 네 그럼으로 인해 상대에게 슬래시 자크 네 지금은 자크가 낫죠. 네, 자크 주기 싫죠. 네, 다 열려있는데요 정글러가. 네. 어차피 정글은 뭘 해도 여유가 돼요. 네, 차선이 있어요. 네, 챔피언 3개가 모스트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크 정글로 돌려도 됩니다. 아, 그렇죠. 자크 가져왔어요. 자크가 핫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문화에 간다면은 쓰레쉬랑 리신 정도 혹은 뭐 쓰레쉬 자르반 쓰레쉬 앨리스 앨리스도 있고요. 이즈리요? 이즈 선픽은 심리전을 거는 거겠죠? 미드원들? 네. 근데 사실 크게 그 심리전에 휘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앨리스와 이즈리얼. 이러면 반대로 또 쓰레쉬랑 리신 자르반 아니면 그냥 쓰레쉬의 원딜을 뽑아도
일단 좀 지켜보나요? 리신 한 리신? 번쯤 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액투신 선수. 그렇죠. 액투신 하면 또 리신이기 네. 때문에 네 칼픽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지선 픽이 전략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픽할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 픽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OP 챔피언이 한두 개 있는 게 이렇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어? 요릭? 어 요릭 정글 다시 한번 어? 픽해버렸어요? 픽했어요 요릭? 요릭 탑? 요릭이 탑일 수도 있지만 요리 정글을 한번 선보였었다는 거. 네. 자, 이 선택. 미드도 약간 지금 원딜과 미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즈리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물론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훈 선수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베인 그냥 아리 갑니다. 오늘 아리 컨디션 좋거든요, 훈 선수. 아 그냥 코그모로 가네요. 코그마리 이게 베인이 가면 이러면 어? 미드이즈 미드이즈렬이죠. 근데 이게 사실 요리 궁의 위력이 네 베인이 나와줘야 베인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베인 픽을 하는 게 지네어 스텔스 입장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은 베인을 가져와 버리면은 이즈리얼이 미드를 가기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캐리형 정글러가 아, 캐리형 원딜러가 안 남다 보니까는 미드에 뭔가 요리과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챔프를 강제로 가야 되는 구도가 나오는데 근데 바로스가 요리과 시너지가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네 트위치 바로스 고민하고 있어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요릭이 어떤 혼란도 주지 못했고 픽 어떤 조합 구도상으로도 크게 좋게 작용을 못했고 아 이게 인시 때문에 지금 바로스를 고집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인시가 굉장히 불안하긴 하죠. 스톰 입장에서는 갑니다. 일단은 약간 자크를 겨냥한 요릭 픽일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죠. 네. 자크를 대비한 하지만 1경기 때는 호되게 당했습니다 자크에게. 근데 이번 조합도 보면 자크가 활개치기 좋은 조합이에요. 그쵸? 그 전경기 로딩 중에 저희가 나눈 말씀이 또 자크가 캐릴 것 같다고. 지금도 비슷한 그림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훈 선수의 아리 컨디션 좋습니다. 네. 액토우신의 리신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쓰레쉬는 뭐 가장 좋아하는 서포트 중에 하나고 코그모도 상대가 막 아리처럼 들어와서 코그모 물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코그모가 약간 프리딜 구도가 나오고 그 그림을 자크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크랑 리신이 일단 들어가서 훈비백산하게 만들고 네. 아리가 요리조리 왔다 갔다 오면 뭐하냐 코그모는 프리딜합니다 계속. 딱 그 그렇죠. 사이즈거든요 지금은. 네 그걸 뛰어넘은 폭딜이 이제 베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어쨌든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 자 요리입니다. 요리부터 네. 재사용되는 시간 감소에 물리피해 마무리요. 마마없어요. 아 이건 거의 오 네 누군가 자크인데 21-63 와 이거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딜견을 하겠다. 트레이스 선수의 자크. 자크는 뭐 고정 체력. 이론을 선호하네요 트레이스 선수. 그냥 이건 좋아하네요. 91 자, 훈 선수의 알입니다. 15 마부간 7.8 흥거망동 네. 21 연구 오늘 5게임 중에 무려 4게임을 아리를 플레이해본 훈 선수예요. 현재까지 승률 100% 네 3게임 모두 승리했고 이제 4번째 경기 진입합니다. 그리고 미드 이즈리얼 4% 오펄 29? 어 9네요? 네 이즈 주지 않았어요. 네, 이즈 같은 경우에는 6, 7, 9 쓰는 경우도 많은데 아리에게 좀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로드 선수의 코그모입니다. 아 회복 네 21구 티한 점 없네요. 바로스 정화들었어요. 4% 마나 회복 들었고요. 코그모와 비슷한 세팅이죠?
3 29네요. 29. 조합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요릭이 자크를 라인전 단계에서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 못하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크를 견제할 만한 스킬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네. 사실 그리고 탑 싸움은 정글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글러를 끼는 2대2 싸움에서 요릭이 별로 안 좋아요. 그쵸. 그렇죠. 요릭이 사실 뭐 갱홍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자이라는 뒤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이라 주문력 15에 마반 13.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코고모 상대로는 사실은 저렇게 해서 히트 한번 시켰을 때 이득 엄청 많이 보는 플레이 가능하죠. 1, 13, 16. 제왕팀의 룬과 특성 세팅 확인해봤습니다. 기가바이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PC를 여러분들 나이스게임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컴퓨터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인텔 팀에서 드리는 초고사양 네. PC 세트죠. 자 이제 지네어 스텔스와 제닉 스톰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어 스텔스가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경기가 되면서 지네어 스텔스는 8강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제닉 스톰이 승리하면서 1대 동점 3경기에 들어가게 될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비조 진출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B조 진출전 지네어 스텔스와 제네 스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지네어 스텔스가 앞서 나오고 있어요. 30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요릭은 요정해보죠. 자크는 도란 쉴드 도란 방패입니다. 그 제이스 죄송합니다. 아 목이 메이 지나네요. 아, 제이스 말하자마자 아 제이스 너프 먹은 것 때문에 목이 메이 네. 제이스 그 배는 이런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죠. 요릭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자크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것도 있고 요릭을 염두에 뒀던 거며 트레이스 선수가 사실은 제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다루고요. 예전에 또 이 지금은 지네어 스텔스가 됐지만 구 다른 팀으로 활동을 할 때도 탑 제이스 그 정글 K를 가지고 초반 압박을 통한 이득 보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아 그때 정말 대박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제이스를 배를 놓고 요릭. 그러니까 요릭은 일단은 준비된 카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회심의 카드를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을지. 일단 랜 스타트. 라인 스왑. 블루 요릭 쪽으로 라인 스왑이죠? 네. 요릭은 라인 스왑을 위한 카드였어요. 블루 주고 요릭 블루 굉장히 행복하죠? 네. 지금 2대1 라인도 좀 비등비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블루죠. 네. 와 정말 깨알같게 하는데 저게 정말 이제는 짜증나게 됐죠. 골렘 잡아도 이가 안되니까 그쵸. 간접 하향이 된 챔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리신이 근데 3업 컨트롤이죠? 6대1을 네 포기했네요. 아, 이거 네. 포기했네요. 그냥 자이라 없어진 거 보고 아 이거는 어? 이거 근데 이거 맞아요!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이거 대박! 와와 이렇게 대박. 2랩 게임 3랩 됐습니다! 와 2랩 찍자마자 매혹을 맞췄어요! 맞춘 것도 대박인데 따라와도 에토 선수 판단이 네. 그렇죠! 음파도 또 앞에 비전 이동하고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전멸이었죠? 아 이거 버프 줘도 되죠 이러면? 아니 보는데 저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야 리신의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게다가 훈 선수도 매혹 맞추는 그 선택이 네 이러면은 뭐 버프고 뭐고 간에 이득 봤죠? 사실 그 절약 구간에서는 아리가 이지리아가 좀 약해서 손해를 보고 시작한 경우가 있는데 이정도 그런 거 없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지리얼이 이제는 연운도 없고요 전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타워 끼고 CS 주워 먹어야 돼. 오! 리신. 액트리신. 야, 이거 아, 이거 날아다니는데. 야, 쌍바프 회수해놨어요. 나 3대 리신이야. 쌍바프 회수해놨어요. 물론 쓰레쉬도 잘했습니다만. 어! 이거 죽어요. 회수 수준이 아닌데요, 이거는? 이거 죽어요. 정글 얻는 거 뻔히 알죠? 맞춰놨고, 은파 맞춰놨고요. 딜. 아! 야! 액토신 날아다닙니다! 집 가면 템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마추어 3대 리신 하면 또 액토신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 프로 3대 리신 노리는 거죠. 네. 요즘도 인정해요. 아, 저기서 만약에 그 엘리스가 잡혔더라면 예측을 좀 하는 게. 게다가 어떻게 보면 요릭도 블루 들고 있지 않나요? 네. 저희 근데 예측을 해도 홍보한테 갔어요, 그게. 쉽지가 좀 않았어요. 저희 예측을 그쵸. 해도 빠진 타이밍이 왜냐면은 네네. 블루에서 내려오는 거라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올라가다 죽었어요, 방금은. 이런 버프 4개 다 가져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잠시 맡겨뒀을 뿐. 그럼요. 리신 신발까지 나왔어. 이 신발의 마드리드. 호그모도 신발 나왔고요. 아리 신발의 투도랄리. 정글, 바텀, 미드 다 부수고 왔어요 지금. 앨리스가 할 게 없습니다. 어, 만나면 상대가 안 돼요 이거. 어? 와, 예측 단단히. 이거 예측했어요. 이거 뭐 새끼거미. 새끼거미 짱짱. 아, 네. 그리고 탑 갑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했죠. 마드로 확인. 와, 진짜 파괴전차예요. 진짜 무섭네요. 스트레스 폭격기가 진짜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액토신. 스레쉬는 지금 계속 돌아다녀요, 그냥. 전면 없는. 아까도 이러면서 그거 만들었거든요. 미드. 전면 없는 리시... 네. 어차피 바텀이 1대1 구도가 됐으니까 내가 없어도 된다. 네. 앨리스 탑에 있는 거 확인했고. 그냥 로밍 다닙니다, 스레쉬. 아까 그렇게 해서 앨리스 잡았거든요. 아, 이거 앨리스가 탑에 오는데 저 뭐냐면은. 근데 2대2 싸움 그 액토신과 스레쉬가 이기고 뻔히 아니까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쵸. 그렇죠. 그때 3대2 하자 이런 생각 들어오는 건데 안 싸워요 액토신. 액토신 안 싸워요. 엘리스 귀한 안 해요. 아, 저 근데 안 싸워주죠. 안 싸워줘요. 이런 결과적으로 제니스 스톰 시간 손해. 그렇죠. 네. 빼야 돼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어, 자 맞추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가죠. 네, 알아요. 알아요. 어느 정도 압니다. 이거 발 사이즈거든요. 야, 이거 알아요, 앨리스입니다. 앨리스가 지금 바텀에도 안 보이고 미드에도 안 보이고. 네. 맞췄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은 완전 알고 있었던 무빙이죠, 이거는. 차라리 단란이... 네 말씀하시죠. 이런 단란이 다 풀려요. 차라리 앨리스가 아리? 올라갑니다. 아리도 올라와요. 육 찍었어요. 와드 체크 집가야죠. 차라리 네네 맞습니다. 병 넘어가네 올라. 이거 못 잡아도 올라 무빙만 해도 지금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집가세요. 아, 여기는 죽네요. 요릭 4레벨입니다. 코고모가 레벨이 더 높아요. 코고모 5레벨인데 요릭 4레벨이에요? 2대1 라인서 완전 실패로 돌아갑니다. 액토신 하나 때문에. 지금 이즈리엘도 덜덜 떨고 있어요. 솔킬 당할까봐. 그쵸? 그니까 지금 뭐냐면은 엘릭스가 어딘지만 알면은 3라인 다 이기는 거예요. 미드 이기고 있죠. 바텀 이기고 있죠. 차라리 앨리스가 그냥 집에 갔더라면 안 들키고. 네. 그래서 이제 딱 걸리자마자 정신적으로도 패배한 거죠. 그리고 앨리스 걸린 거 보고 바텀 싸우고 간 거죠. 그렇죠. 앨리스 없네. 싸우자. 잡아냈죠. 게다가 바텀 이깁니다. 정조준 아프지 않아요. 4레벨이에요. 네, 집에 가기 위한 라인 밀기용 정조준이죠. 자크도 풀렸어요. 무섭죠 이거. 오히려 안무빙. 와, 지금 못 가게. 아, 이지를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어, 음파 맞았어요. 야, 방금 소름 돋. 좀 소름, 저 소름 돋죠 저거는. 와, 음파 맞히고 왔어요. 어, 그러면 갑자기 마치 그 영화에서 저격총에 그 빨간 줄